그러냐. 쟤네가 작은 카페에서 타영 씨랑 친구가 된 거야.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어머니 얘기부터 미래의 성장까지. 언니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?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날 나한테 일을 같이 하자고 했다면 어땠어? 하영 씨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.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죠. 나랑 같이 했다면 안 죽었을 거야. 본부장님이 배신하면요? 결국 나만 하영언니나 시혜자님처럼 되는 거잖아요. 신분증 가지고 있어요? 네. 시내 연예협회 내려줄게요. 곧바로 들어가서 대여금도 만들고 장부도 하고 본인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.